오늘부터 자 코로나 백신 접종 잠시 뒤 한 이제 40분 남았는데 9시부터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안전한 접종이 가능한지 뭐 언제 맞을 수 있는지 뭐 부작용 없는지 걱정들도 사실 뭐 적지 않은데요. 자 관련해서 자, 질병관리청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오전 9시부터 백신 접종 시작되는데 자 1호 백신 대상 자꾸 이게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1호는 사실은 특정해서 없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부터 접종 받으시게 되는 분들은 예. 전국의 213개 요양시설과 예. 292개 요양병원의 65세 미만의 입원 입소자 종사자 분들이고요. 예. 1호 접종자 관련해서는 말씀들이 많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고령자가 먼저 맞으시기도 하고 국가 수반이 먼저 맞으시기도 하고 했는데요. 예. 저희는 지금 이제 1호 접종자를 특정해가지고 한 명을 딱 정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예.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이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서 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의미로 본다면 오늘 접종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첫 번째 접종자시고요. 예. 이렇게 정한 건 사실은 뭐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맞아야 되는 백신이다라는 예. 점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접종이 좀 접종하면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죠? 뭐 고혈 환자라든지 임산부. 그다음에 나이도 좀 18세 미만은 어떻습니까? 네, 그 접종을 하실 당일에 고혈이 있거나 몸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예. 접종을 좀 미루시는 게 좋고요.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접종이긴 한데 이번에 그 백신들이 임상 시험을 하면서 18세 예. 미만의 소아 청소년이라든지 예.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 시험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효과성 판단하는 자료가 지금 없는 상태여서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접종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앞으로 뭐 추가적인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식약처가 그 화이자 백신이지 않습니까?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전문 결과를 내놨는데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투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럼 18세 미만하고 16세 이상 약간 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럼 고등학생들도 이게 맞을 수 있는 건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은 저희는 이제 식약처의 허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식약처에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서 그 안전장치를 3종으로 거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첫 번째 안전장치인 코로나19 백신의 뭐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이고요. 예. 그 자문단에서 이제 임상시험 결과를 쭉 보니까 16세 이상 대상자에게서도 어느 정도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나이대면 예. 성인들하고 면역 반응이 다르지 않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16세 이상으로 허가가 됐다라는 예. 점을 고려해서 우리도 16세 이상한테 허가를 해도 되겠다라고 권고를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예. 식약처 최종 허가 결과가 나오는 걸 좀 지켜보고 저희도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는 그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쳐가지고 청소년의 접종 여부는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 연령별 또 지역별로 백신 종류가 다를까요? 연령별이나 그 지역별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 백신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예. 이제 사망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든지 의료나 방역 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먼저 접종하시는 걸로 이렇게 잡았고 예. 이런 기준 하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오늘과 내일 접종이 시작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전담병원 의료진 이런 분들이 먼저 맞으시게 예. 되는 건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백신이 국내에 공급될 때마다 저희가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여서 예. 연령이나 지역별로 백신 종류가 다르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 일정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백신 접종 포함해서요? 네. 지금 3월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그룹 외에는 예.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가 아니더라도 중증 환자를 많이 보는 고위험 의료기관의 의료진들하고 예. 119 구급대나 역학조사관 같이 이렇게 코로나 대응 요원
이런 분들까지 3월 내로 1차 접종이 끝납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장애인, 노숙인 같이 복지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이번에 접종에서 좀 제외가 돼서 기다리고 계시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65세 이상의 그 종사자나 입소자분들, 그리고 일반 가정에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예. 상반기 중에는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접종해서 11월까지는 접종에 동의하신 분들은 모두 다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보니까 그 접종할 그 백신들 별로 그 저장 그 보관 온도가 다르니까 예. 이게 그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다 이 별로 백신 별로 수송 작전이 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들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도 있고 예. 해외에서 도입되는 백신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냉장 상태로 생산돼서 배송되는 백신도 있고 냉동 상태로 배송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예. 냉장 상태로 물류센터에서 접종기관까지 수송되는 백신이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도입돼서 예. 공항에서부터 그 외국에서부터 올 때부터 아주 초저온의 냉동 상태로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예. 또 국내에서도 초저온의 냉동 상태 유지하면서 배송해야 되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수송 과정에서 콜드체인 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IoT 기반으로 통합 관제 센터를 그 구축을 해서 예. 그 백신이 어디로 이송이 되든 간에 위치가 추적이 되고 또 실시간으로 온도도 감지되게 그렇게 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아, 실시간으로 온도 감지되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많은 분들이 이건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도 걱정도 많으시고요. 그 접종 시 유의사항, 뭐 몸에 열이 나는 사람들 접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고열이 아니라면 접종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예. 당일날 보셔가지고 37.5도씨 이상의 예.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하시는 게 좋고 몸 상태가 예. 안 좋은 경우까지 무리하게 접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기를 하시고 예. 다음에 좀 상태가 좋으실 때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사실. 이 접종의 그 백신 종류를 1차 때는 뭐 이거, 2차 때는 저거, 뭐 이런 식으로 회차별로 이렇게 좀 바꿔서 접종할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죠? 네, 그게 예. 그 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교차 접종을 하는 사례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아직은 그 교차 접종 가능한지, 그 다음에 안전하고 효과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명확한 근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일 백신을 접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 동일 백신도 두 번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은 두 번 접종까지 맞춰야 네. 지금 완벽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그 백신하고요. 다른 감염병의 백신하고 동시 접종 이것도 안 되죠? 어떻습니까? 네, 웬만하면 다른 백신하고 같이 접종하지 마시고, 예. 일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상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백신만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예. 다른 백신하고 혹시라도 같이 접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네. 접종 전후에 최소한의 14일 간격은 유지하시면서 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좀 열이 좀 있거나 몸에 좀 이상이 있는 분들, 날짜, 기간 좀 미루고 싶은 분들 있을 텐데 뭐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본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그러면은 예. 이제 거부하신 분들은 제일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예. 11월 이후에나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원래 접종을 하시기로 동의를 하신 분이라면 이제 그분들이 그 당일날 몸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본인이 예약을 변경을 하시거나 예. 아니면 이제 당일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예진 의사가 판단해서 그날 안 맞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예. 예방 접종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돼서 확진 판정 받고 나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은 예방 접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드물기는 하지만 재감염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확진됐다가 치료가 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확진받아서 격리 중이신 분들은 지금 예방접종 하지 마시고 예. 다 회복하신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좀 예방 접종 후에 백신 뭐 효능, 항체 형성 이거 좀 어떻게 좀 되는 건지 좀 과정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형성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을 때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7일에서 14일 후에 항체가 가장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네네.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최대 이렇게 백신 효과를 위해서는 권장 기간 내에 2차 접종까지 딱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직은 장기 면역이 형성된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여쭙겠습니다. 그 백신 부작용 뭐 우려가 있긴 한데 많지 않다고 하지만 혹시 생기면 네.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뭐 대책 뭐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일반적인 그 케이스에서도 국가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예. 이상 반응이 생겨서 그게 이제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는 경우에는 예. 예방 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보상 제도에 따라서 진료비라든지 간병비, 장애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 이런 것들도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이제 30분 뒤면 시작되는데 접종이요. 좀 어떠십니까? 감회가 이거 준비 열심히 하시느라고 되돌아보시면 네. 예. 사실 그 작년 1년 동안 그 전 국민이 사회 경제 활동에 굉장히 예. 제약을 받으시면서 계셨었기 때문에 예. 금년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예.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예. 모든 백신 좀 걱정이 되시더라도 예.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보호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백신 예.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의 얘기.